오늘 저희는 하나님 높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아멘. 저희의 어지러운 생각이 주님의 보좌 앞에 다 꿇어 엎드려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드려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싶은 열망이 펄펄 살아서 뛰는 심장이 뛰어오르는 열정이 되어 죽게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여러 사정과 이유가 있으나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있는 이유가 너무도 육적이어서 언제 한번 영적인 이유와 영적인 변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지 늘 부끄럽고 떨립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육의 핑계와 이유를 내려두고 오직 영적인 이유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고백 담아 여기 헌금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돈이 아니라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시고 저희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있으면 모두 안전한 줄 믿고 저희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생명과 존재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는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기를 원하여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은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통하여 깊은 깨달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적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국 왕실의 왕세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양 있고 그 다음에 왕자 있죠. 왕세자가 있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엘리자베스 왕. 왕세자 이름 누구죠? 그 사람도 이미 할배 다 됐는데. 있고. 죄송해요. 좀. 그다음에 왕세손. 그죠? 여왕 있고 여왕의 아들 왕세자가 있고 왕세손 윌리엄 왕자. 왕세손 윌리엄 왕자 잘 생겼어요. 잘 생기고 멋져요. 그래서 이 윌리엄 왕자의 부인이 누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놀랍게도 이 왕세손의 부인은 평민 중에서 골랐어요. 미들턴이라고 완전히 현대판 신데렐라가 됐죠. 그런데 이 미들턴이 영국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어. 왜냐하면 너무도 서민적이야. 수수해. 그 옷이 그냥 우리 같으면 남대문 시장에서 툭 고른 이런 옷들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이뻐. 그래서 영국의 온 여성들이 미들턴 스타일을 막 따라해. 비싸지 않으니까 누구나 입을 수 있어. 참 사랑받는 여인입니다. 아니 왕자의 부인이 되었어. 누가 될까 참 궁금했어. 다 미들턴을 부러워했어. 영국의 모든 여자만 부러워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했어. 윌리엄 왕자가 뭐 어떤 여배우하고 조금만 만나면 썸 탄다 난리가 났었거든. 썸은 아무 의미 없어요. 썸은 100번 타도 의미 없어. 그냥 딱 혼인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죠. 맞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하고 썸 타지 말아요.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하고 썸 타고 괜히 기독교 신앙 썸 타고 이러기 있기 없기? 없기.
우리 썸 타지 말고 바로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 모든 언론들이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이 누가 될지 주목했어요. 뭐 예보도 내고요. 어느 여배우와 어느 파티에서 서로 이래 뭐 챙했더라. 그럼 혹시 그녀 아닌가? 어느 귀족이 뭐 그죠? 또 제가 또 잊어버렸어. 그 영국 왕실의 궁전 이름이 뭐죠? 하이 나 큰일 났네. 요즘 왜 이래? 좀 피곤한가 봐요. 응? 거기 뭐 가면 갔다더라. 파티에 초청됐더라. 틀림없이 그 공작 집에 딸이 아마 될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는 막 윌리엄 왕자가 무슨 행사에 떴다. 진짜 여자들이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 누가 그 윌리엄 왕자의 부인이 될까 다 궁금했어. 혹시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 있어 봤습니까? 도대체 왕비는 누가 되는 거지? 도대체 왕자의 부인은 누가 되는 걸까? 우리나라는 이제 왕실이 없으니까 별 관심 없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늘 이제 김상근 목사님의 아들의 여자친구는 누굴까?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 예. 괜히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데 혹시 이런 거 관심 여겨봤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한다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는 누굴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굴까? 혹시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왕실이 뭐 덴마크도 있고요. 뭐 네덜란드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있어요. 그 왕실에 다 왕자들이 그 부인이 누가 될지 다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유럽의 여인들은 다 거기 관심이 있어요. 유럽의 여인들만이 아니에요. 아시아 여학생들도 민감한 애들은 거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 모기찬양에 오는 여학생들만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관심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관심은 다 아이돌에게 있으니까. 엑소에게 있으니까. 미들톤이 누군지, 뭐 미들톤이 뭐야. 가운데 색깔이야 뭐야 이게. 별 생각도 없어. 온 유럽의 왕실에 왕자의 부인이 누가 될까 신경 쓰고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타날 신부가 누굴지 이런데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사모하세요. 우리는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래요. 아니! 부러워해야 돼. 예수의 신부가 누구일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일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신부로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에 등장할까? 누가 신부 입장할 때 들어올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 그걸 부러워해야 돼. 간절히 사모해야 돼. 누가 될까? 누가 될까? 혹 내가 가능할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줘요.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보면 단장한 신부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Holy City 그죠?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요한이 설명하기를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랬어. 여러분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때는 신부 후보가 많을 수 있어. 신부들아 그가 아내더라 이러면 결론이 되는데 끝나는데 그가 단장한 신부 같더라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럴 때는 기 좀 남아있어. 아 그래? 그럼 후보들이 몇 명 있겠구나. 야도 그런 것 같고 얘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더 궁금했어. 도대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론 났어. 뭐라 그럽니까? 9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고 크고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크고 높은 산이란 하늘에 가까운 곳입니다. 천국을 살피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살피기 위해서는 땅에서 버둥거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 냄새 묻히고 여기서 어떻게 돈 벌까 이러고 살아서는 그게 안 보여. 크고 높은 산 땅의 기운과 지저분한 냄새로부터 자유한 곳에 오르면
보이는데 그때 신부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고 데려가려서 딱 봤는데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늘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와 같으라 이랬는데 10절에서는 9절 10절에서는 그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막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죠. 온 우주가 관심 가지던 거예요. 우주의 관심사예요. 온 우주가 주목할 내용이에요.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신부가 누굴까? 온 우주가 주목하더니 온 우주가 관심 가졌어. 도대체 누구일까?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굽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랍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의 정체야. 교회의 아이덴티티야.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살면 10대 때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아 정체감의 확립. 10대 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확립이 서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10대 때 방황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정체감을 자아 정체감을 딱 확립한 사람은 그 뒤에 늦은 사춘기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10대 때 너무 범생이로 자라든지 공부만 한다고 정신없든지 자기가 누군지 고민 안 해보고 고민하면 아버지한테 쉴 데 없는 고민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 고민 안 해보면 평생 그렇게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나중에 늦바람 피워요. 40도 50대 돼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어. 직장만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자기의 꿈도 없는 것 같고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대 때 좀 방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방황의 목적이 내가 누군지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어야 돼. 괜히 삐뚤어질 때 하지 마. 알겠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오빠의 반찬은 좀 더 주고 내 걸 좀 더 준다 이러면 틀림없이 엄마는 개몰 거야. 엄마는 오빠야만 놓고 나는 안 났을 거야. 자꾸 다리 밑에서 쪼아왔다는데 틀림없어. 영도 딸이라는데 어머 영도의 다리 두 개인데 이제 뭐지? 헷갈리죠? 이제 두 개도 아니야 네 개야. 남항대교 북항대교 혼자 막 부산대교 영도대교 아이고 해양대학 들어가는 다리까지 치면 다섯 개야. 어디서 쭉온 거야 도대체? 교회가 마치 10대 시절의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인생이 자꾸 흔들리고 고민이 많아지듯이 교회가 자기가 누군지 정체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아주 흐물흐물해요. 자기가 누군지 교회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온갖 것을 다 부러워하는 거야. 이게 부러워 보이고 저게 부러워 보이고 온갖 것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사랑거리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10대들이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영적인 혼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점수 때문에 헷갈리고 성적 때문에 헷갈리고 나는 남친이 아직 없다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모쏠이다. 자살하고 싶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모쏠이냐. 준수 어머니 모쏠이 뭔지 모르셨어. 그래 지금 준수 동생에게 여쭈었어요. 모쏠이란요. 방금 아셨죠? 예. 네. 준수 아나? 모쏠이 뭐야? 뭐 모쏠이 너잖아. 여기 모쏠 많아요. 모쏠. 괜찮아 괜찮아. 마음 어지럽게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니지 말고 주님 많이 사랑하고 한 여자, 한 남자만 사랑해도 충분해요.
얼마든지 행복해. 여자 여러 남자 사랑하면 그게 괜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것 같지 주님께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오직 주님 사랑하고 내 평생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면 주님께서 최고의 신부를 내게 주시고 최고의 신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여자에게 인기를 끌어본 권진동 목사님 보다 오직 한 여자만 고등학교 때부터 쳐다보았던 김상근 목사가 더 행복한 거죠? 권 목사님 총각 때 잘 나갔거든요. 막 온갖 여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아, 사모님 뒤에 계신데 죄송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의 정체는 교회가 영적 여정에서 주께로 가는 영적 여정에서 사춘기가 와야 돼. 사춘기가 와. 도대체 예수 믿는 난 누군가? 교회는 도대체 뭔가? 교회란 어떤 집단이고 어떤 공동체인가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혹시 이건가? 혹시 저건가? 교회는 혹시 개모임인가? 교회는 혹시 침묵인가? 교회는 혹시 무슨 호남 향후인가? 영남 향후인가? 교회는 혹시 동창인가? 이러고 사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파벌이 생기고 우리끼리끼리가 생기고 이상한 모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지? 사람이 모이고 헌금이 모이니까 이 돈으로 교회가 돈 노려야 되나? 땅 사 모아야 되나? 집만 크게 지어야 되나? 교회가 누군지 모르니까 끝없이 방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온 우주가 부러워하는 정체야. 도대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일까? 온 우주가 주목해. 태양이 주목하고 달이 주목하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주목하고 있어.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일까? 윌리엄 왕세손의 신부는 미들톤 결정나는 순간에 온 세상의 여자들이 으아! 그러면 해리 왕자를 노릴까? 해리 왕자는 바람둥이. 온 우주가 집중하고 있는 과제야. 온 우주의 중심 관심이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일까? 우리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우주가 다 관심 가져. 오늘 우리도 관심 가집시다.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지?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가 있다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신부 입장할 때 누가 오냐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사도가 보니까 신부 입장하는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야. 이가 어린 양의 신부로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정체를 딱 확립하면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수많은 10대들이 방황하는 큰 이유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그래. 엄마가 야 돌대가리 같은 게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 자기가 돌대가리인 줄 아니까 그때부터 헷갈리고 아이고 우리 진짜 엄친아 엄친 딸 때문에 죽겠지? 존재하지 않는다. 엄마가 만든 거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데려와봐 한번. 그런 애가 어디 있는지. 엄친 딸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있지. 엄친아는 어디 있어? 호주에 있지. 신경 쓰지 마.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나는 이래봬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10대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청년들은 모서리든지 남친이 있든지 없든지 여친이 있든지 없든지 당당하고 아름답고 잘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신데렐라야. 미들톤 그 평민의 딸이
윌리엄 왕세손의 아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나대지 않고 평범하게 입고 다녔어. 서민들이 인기를, 윌리엄 왕자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지금 둘째 임신했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노, 그지? 그런데 자꾸만 알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신데렐라야, 그 수많은 귀족들, 영화 배우들, 와이구, 윌리엄 왕자 곁에서 바글바글 나는 여자들을 다 제껴두고 평민,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니든 화려하게 자기를 뽐내지 않든 꾸미지 않든 평범한 여인이 왕자의 아내가 되었어. 신데렐라지, 신데렐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가 될까? 영적 신데렐라는 누가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러워 본 적 있냐고. 우리 많이 부러워합시다. 누가 될까? 누가 될까? 신부 입장. 그는 교회라.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로 사실은 매우 만족해야 돼. 다른 것을 부러워하거나 내 눈이 흔들리면 안 돼. 한눈 팔 필요 전혀 없어. 이것으로 완전 만족해야 돼. 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나쁜 짓 안 해야 되겠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난 어린 양의 신부야. 마지막 날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나는 신부 입장할 때 아름답게 써야 돼. 이거 생각하면, 내 신랑을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그 멋지고 찬란한 신랑에게 어울릴 만한 신부가 되고 싶은 열망만 있다면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혼인식인데 신부가 오늘 밤에 이상한 남자한테 꼬이가지고 가자 나이트클라가 흔들고 흔들고 밤새도록 남자들하고 뒹굴고 그렇게 하겠어? 그 정신 나간 여자지. 혼인식 날짜를 잡아둔 여인은, 신부는, 신랑의 아내는 방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짜가 잡혀 있어. 신랑이 정해져 있고 혼인식장도 다 정해져 있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입장하는 신부다. 이 생각 하나로 내 영혼은 만족한 거야. 아, 온 우주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 신부가 나다. 내가 그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것 하나로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냥 애를 쓰지 않아도 돼. 난 어린 양의 신부야. 끝. 이건희 삼성 회장 집에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22살이에요. 이제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이정 상무에 있는 아는 이제 어려요. 중학생인가 그 뭐 전에 그 있잖아요. 외국인 가는 특별한 학교에 들어갔다가 막 난리나고 했던 거 있죠. 근데 그냥 얘기해 봅시다. 22살이야. 그래서 5살 차이쯤 나는, 4살 내지 5살 차이 나는 여자애를 고른대. 그럼 17, 18. 손 들어봐요. 그건 과연 혼자야? 한 명밖에 없네? 어잉? 자동 합격. 그래서 이제 저렇게 17살 건가인 혼자뿐이다. 17? 18 없어요? 어떻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비노? 영민 동생은 몇 살이야? 에? 18 있네 봐. 경쟁자 생겼다 가연아. 단독 후보 아니야 이제. 그런데 합격이 됐대. 삼성의 며느리로 가연이하고 가위바위보 해봐. 빨리 가위바위보 해봐 지금. 괜찮아. 재미로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 공가인이 된 거야. 온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삼성가의 며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난리인데 공과 아니고 된 거야.
그럼 과연 오늘부터 어떻게 할까? 모든 세상의 남자들아, 나는 주인이 정해졌으니까 내게 다 덤벼! 너희들을 다 상대해 줄게! 내 손잡아봐! 한번 안아줄까? 뽀뽀해 줄까? 그래, 하겠어? 삼성이 있을, 알고는, 저거, 마이너스 100점 땡 탈락! 안 되는 거지. 이건 자동이에요.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야. 그걸 딱 깨닫고 붙드는 순간 그건 자동이야. 아, 그분께 어울리게 살아야지. 마지막 날 혼인식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자기의 정체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를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도 재밌어 보고 저것도 멋있어 보이고 저것도 까리해 보이고 적어도 야 쌈박해 보이고 막 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히고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이 보시면, 지금 신랑이 보시면, 저기 내 신문데 주님이 매일 심쿵이야. 정말 힘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메시지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한국교회는 정말 이걸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긍심,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부심, 이것으로 좀 가난해도, 좀 욕을 먹어도, 때로 핍박을 받아도 나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필요해.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해. 할렐루야. 지금 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잖아. 이제는 교회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멋있었거든. 교회 가면 재밌었었거든. 지금은 교회 가자 그래봐봐. 시시하고 재미없는 데 가자고 애들이 오는가 봐. 안 와.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렸어.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저 타락한 인간들.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교회 좀 목사들 뭔지를, 교회는 뭔 예배당을 치르고, 교회는 뭔 치르,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야. 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이 남자 저 남자 썸 타면서 내 남자가 누군지 찾으러 다니는 여자들처럼 살고 있는 거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가 없으니까 계속 내 남자가 누군지 이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저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 남자하고 썸 타고 저 남자하고 썸 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늘 밤 목의 몸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 붙듭시다. 난 그리스도의 신부다.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다. 이거 하나로 충분히 돼. It's enough. 다른 게 더 필요 없어. 난 이걸로 됐어. 그냥 쑥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휙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깜짝깜짝 놀래야 돼.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가 있나? 우리 그렇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 됩시다. 영국의 모든 여자들이 미들턴을 부러워하듯이 온 우주가 주목하는 그 신부가 교회래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근데 도대체 신부는 누군가? 신부는 교회다. 두 번째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인가? 1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이럽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A very precious jewel. A very precious. 감탄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무지무지 지극히 보석 같더라. 감탄문을 해봅시다. 자, 감탄문 공식 how 형용사
이 공식 몰라요? What으로 시작하면 What a 형용사 명사 맞죠? 어라 이 뭐지?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형용사 주어 동사 그죠? What으로 시작하면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맞습니까? 어이 고대생 야 고대생 맞나?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 다 까먹었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아유 그거 봐 저봐 머릿속에 있는 녹이 겉으로 나와가지고 머리에 녹물 들은 거 봐 그 신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A very precious jewel. 아주 고귀한 우리말에 지극히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라. 보석이다가 아니라 보석 같아라야. 그럼 이게 뭐야? 응? 이건 뭡니까? 보석 같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어? 그죠? 설명을 했는데 그 신부는 그 지극히 귀한 보석보다 이뻐요, 안 이뻐요? 그 보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요한이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을 뿐이야. 자기가 아는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신부를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설명이 막 나와요. 그렇죠? 열두문은 진주. 그 다음에 막, 그죠? 뭐, 청옥, 황옥, 뭐, 벽옥 뒤에 막,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말해봐요. 우리가 천국에 와서 세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떨까? 요한이 설명한 게 비스무리할까? 바로 그거다 이럴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요한이 최고의 것으로 땅에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거 이상이다, 이하다, 아니면 딱 그만큼이다. 이상이다, 완전 이상이지, 대박 이상이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땅의 것으로는 설명 안 될 만큼 아름다워요. 오늘 이 이후에, 21장 이후에 사도 요한의 표현을 보면 그 지극한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이야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이 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단장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날 올 거예요. 모두 다 부러워할 거야. 날 보고 아 진짜 머리카락 없는 저 그 사람들 다 부끄러워할 거야. 여러분 보고 아 저 키 작은 이런 애들 다 미안해 할 거야. 야 너는 눈 떴냐 안 떴냐 이런 애들도 다 미안해 할 거야. 응? 넌 허리가 어디니? 했던 아들도 다 미안해 할 거야. 무지무지 아름다울 거야. 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이 씻어지고 갚아지는 날일 거예요. 아주 당당할 거야 우리가. 지극히 찬란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당당한 무슨 워킹 할까? 캣워킹 할까? 뭐 어쩔까? 연습합시다. 길거리 가능할 때도 비실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워킹을 하자고. 웨딩 워킹. 학교 갈 때도 괜히 주머니 손 놓고 괜히 이러지 말고 그래도 신부답게 좀 걸어봐. 아멘. 껌 좀 씹어봤나 하지 말고 네 칼빵 먹을래? 그리고 오늘 사고 났대. 중딩 애들이 여기 30반을 기어대. 쫙 꺼가지고 오늘 뉴스에 떴어. 인터넷 뉴스에. 목사님이 그런 뉴스 뜨면 제 1번으로 보거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자랑이라고 그러고 다녀?
마지막 날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A very precious jewel 그걸로 탁 단장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부 끝나는 거야. 모두 끝나는 거야. 누가 별? 뭐 비욘세? 뭐 누구? 말해봐봐. 뭐 안 졸리나 졸려? 뭐 누구? 말해봐. 김태희? 누구? 송혜교? 몰라. 수혜면 몰라. 수혜 is my lady. 그날 이 땅이 찬란했던 이 땅이 아름다웠던 이 땅이 사람의 눈길을 끌던 이 땅의 사람들 우 대박 우 이쁜데 다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극히 보석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은 아름다움의 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꿇어! 눈 깔아! 순식간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오늘 괜히 이상하게 살지 않아. 당당해! 컨디션을 마시지 않고도 아침 출근길이 힘이 있고 불스 원샷 안 넣어도 차 안에 빵빵하게 달리고 수능 점수 개떡 같아도 어깨 뽕 들어가고 어뽕 어뽕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 혼인식에서 얼마나 아름다울 건지 모르니까 맨날 주눅들어 사는 거야. 어, 누가 지나가는데 자기 부른 것도 아니야. 야, 네 그 머리카락 없는 애라면 다 돌아보는 거야. 나? 야, 이. 야, 거기 키 좋은 애. 네, 야! 괜히 내가 주눅 들어가지. 근데 그때 신부라는 거 하나로 그날 지극히 보석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아름다울 거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은 끝. 게임 오버. 아멘입니까? 제발 진리를 따라 좀 살아. 세상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제발 연예인들 꾸미고 나온 것 때문에 내 눈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진리를 따라 살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우주가 부러워할 일이라. 비너스가 부러워할 일이라. 온 우주의 별빛들 얼마나 찬란한 별빛들이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하는 순간 기가 막혀가지고 부러웠어. 별이 울고 하늘이 울고 온 세상의 보석들이 눈물을 줄줄 흘릴 거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제발 진리를 따라 살아. 진리를 따라 살아. 진리를 따라 살아. 광고 때문에 속지 말고 연예인들 때문에 속지 말고 친구들 말에 속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마지막 날 지극히 귀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그것도 다 설명한 거 아니래. 보석 같으라 그랬지. 요한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설명한 거지. 땅에는 없는 거야. 우리 다 그렇게 될 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았대. 왜 그렇게 찬란해 보이고 보석처럼 이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대. 영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촤악. 그래서 A very precious jewel 보다 더 이쁜 거야. 그리스도 신부의 단장의 제1은 그리스도 신부가 사용하는 최고의 화장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단장을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 톤으로 토닥토닥 하나님의 영광 크림으로 미끌미끌 하나님의 영광 미스트로 그냥 샥샥 하나님의 영광 루즈로 하나님의 영광 아이샤도 하나님의 영광 또 뭐 해봐 좀 도와줘.
하나님표 터널, 하나님표 로즈,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제1 단장품.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빛이 나를 가.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단장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어린 양의 신부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 갖다 붙이면 징그러워 보여.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 제일 누추한 거예요. 제일 지저분해요.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 알죠? 까마귀가 그냥 예쁜 새들 깃털 하나씩 모아가지고 꽂았어. 괴물이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공작이 쫙 펴는 순간에 모든 짐승들이 찬란하게 쳐다본다. 공작 깃털을 뽑아서 꽂으면 뭐해? 지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단장되어야 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좀 돈이 없어도, 실내 장식은 좀 돈이 없어 잘 못해도, 사용한 벽지나 나무는 좀 싼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전부가 다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자동차 좀 가다가 10km 달리면 털털거리고 섰다가 물 채워 넣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차는 멈출 때마다 이유가 너무 다양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아름다운 거야. 우리 교회 겨울은 히터가 켜졌다 안 켜졌다 해가지고 어떨 땐 더보가 땀 삐질뿔리다 갑자기 고장나가 안 나오면 우리가 완전 난극에 가고, 그런 교회라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사모해야 돼. 예배에 나가면, 교회에 나가면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가, 이런 기대가 좀 있어야 돼. 목요일날 오면 아싸 내가 좋아하는 찬양했다 기분 좋았고 말고, 오늘 목요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 그런 모임을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를 부러워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오히려 다른 것으로 꾸미는 것은 신부를 더 누추하게 만들 뿐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꾸며서 아름다우면 안 돼요. 이러면 신랑 나놓고 바람 피우는 여자 같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에 들어야 돼. 예수님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꾸미면 안 돼. 교회가 다른 것으로, 높은 종탑으로, 교회가 다른 것으로, 비싼 대리석으로, 교회가 다른 것으로,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으로, 여러분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로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 연주자가 영국에서 그냥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그냥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연주자라 하더라도 그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 다 쓰레기란 말이지.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어쩌면 줄도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연주하도 온 교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단장은, 최고의 화장품은, 최고의 치장물은 하나님의 영광. 만일 교회가 다른 것으로 꾸며서 아름다우면 그 꾸민 그것이 교회를 망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꾸며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꾸며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꾸며도 공작의 깃털을 꽂은 까마귀 꼴이지. 징그러워. 안 이뻐.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단장하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야 돼. 이상하다. 자는 별로 꾸미지도 않는데, 옷이 명품도 아닌데, 가방은 촌티 나는데, 신발은 저거, 저거 뭐야 저게. 저 표시는 뭐야? 어떻게 보니까 프로 월드컵 같고, 어떻게 보니까 오메가 같고, 저게 뭐야? 국적도 없는 신발을 신고 다녀도 걸음은 당당하고 씩씩하고 콧날은 오똑하고 눈은 반짝거리고 눈빛은 사그라들지 않고, 야 이상하다 야. 별거 없는데 제가 왜 저래? 멋지지? 세상에 없는 것으로 치장을 해야 빛이 나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꿈에도 세상에 나가면 빛이 안 나. 그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났어. 교회가 얼마나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세종 문화회관보다 크겠냐고. 교회가 아무리 얼마나 크게 지어야 잠실 운동장보다 크겠냐고. 교회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청와대는 국회의사당보다 더, 아니다, 그건 별로 돈 많이 안 들어갔나, 어찌되노. 삼성 본사 건물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냐고. 교회는 그런 것으로 세상과 경쟁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이 없는 것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제1치장물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없는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꾸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뻐야 되겠어요. 세상이 있는 것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해요. 우리가 사기치는 것으로 세상과 견주면 우리 맨날 사기당해요. 우리가 욕하는 것으로 세상에 견주면 우리는 맨날 욕먹어요. 우리는 세상이 있는 것으로 컴페티션 할 수 없어. 맨날 지게 돼 있어. 세상이 없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장하고 가다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섭시다. 마지막 날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욕심을 가진 10대들을 좀 보고 싶어. 그런 소원을 가진 청년들을 좀 보고 싶어.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고 명품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애쓰지 않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신부로 설 때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10대들이, 그런 청년들이 우리 시대에 좀 더 많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땅에 떨어진 교회의 자존심과 땅에 떨어진 교회의 수치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겠다 싶어요. 누가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돈으로 처바르고 세상 있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저를 꾸민다고 아름다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나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고, 이미 머리가 썩고 세상에 쩔어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냥 놔두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그 목사님이 너무 세다 이럽니다. 너무 강하다 이럽니다. 뭐가 강해? 성경에 있는 건데. 이미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에 쩔어있는 인간들은 놔두고 아직 덜 물들은 그대들에게 기대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10대들, 그리스도의 청년들에게 기대합니다. 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기대하고 계시면 찾고 계신다고. 물들지 않은 나의 신부가 어디에 있을까? 평생 이 소망을 품고 마지막 날 우리 정말 이쁘게 주님 앞에 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그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신부답게 나 자신을 지켜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신부가 될지 윌리엄 왕자의 부인이 누군지로 온 세상이 시끄러울 건데 온 우주가 집중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 우리 그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오늘 밤 한번 부러워해 봅시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타고 마지막 날까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가슴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봅시다 한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주님 바라봅니다. 이건 하나로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삶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하여 기도합시다.
되신 분은 다른 것에 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분은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뺏겨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밤 저희는 온 우주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입장할 신부가 누군지, 온 우주가 태양과 달이 별들의 반짝임이 속삭이며 기대하고 있는 그 신부가 누군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희랍니다. 놀라겠습니다. 전 그냥 하녀 같은 자인데, 전 그냥 잔치에 간 계모의 명령을 따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종이를 허비한 보잘것없는 시골 여자아이 같은데, 온 우주가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니, 하나님 저희가 영적 신대를 나는 것을 알겠습니다.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은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어지럽게 생각했던 게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은 아직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저희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왕자의 부인이 되는 여자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듯이 온 우주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당당하게, 매일매일 자긍심 넘치고 자부심 넘치게 살게 해주옵소서. 주머니에 돈이 모자라고 내 스펙이 너무 부족해 보여도 어깨를 펴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대로 평생을 살게 간사한 저희의 마음을 제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홀리고 주님께만 마음 빼앗기고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서 살아가는 어른들 같지 않게, 아직 물들지 않는 이 귀중한 10대들, 이 청년들, 이 마음 받으시고 빼앗아 가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저희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밤의 말씀과 깨달은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 따라 교회의 정체, 그리스도인의 정체, 어린 양의 신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긍심 넘치게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따르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